아유. 한수, 연수, 민정, 군옥, 홍성, F4. F4예요, 이야기들. 그래서, 오, 이게 뭐야. 진한 초코를. 자, 그리고 레드벨벳 롤. 이거는 우리밀 딸기잼 롤. 어떤 게 제일 맛있어 보여? 초코요! 초코는 흔한 맛이니까 레드벨벳을 한번. 엄마가 시시. 이건 확실히 조그만. 모르겠다. 우리 애들. 따라서 먹어봅니다. 짠. 안에 편지 있어요. 안에 편지 저기, 있어? 저기 옆에 쇼핑백에. 뭐야. 자, 편지예요. 혜라 엄마 사랑해요. 아픈 아가들의 엄마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죽어서도 엄마 품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홍성 아가들. 과숙, 면숙, 민정, 균호. 애들이 이 아이스박스에 뭐 들었나 봅시다. 이게 뭐야? 평촌 요구르트 이렇게. 아, 맛있겠다. 자, 이거. 자, 요구르트. 자, 가져가서 한 개씩 다. 자. 아우, 맛있네요. 맛있습니다. 우리 아기도 고마워요. 잘 먹을게. 맛있죠? 자, 요거는 알았어요. 이게 뭐죠? 뭐야? 인형이네. 아우, 인형이네. 아, 뭔가요? 사랑하는 혜라 엄마 찐. 사랑하는 혜라 엄마, 서울 지역 리더 아가들의 마음을 모아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스터님들과 만나게 되세요. 우리들의 모든 아픔을 끌어안으시며 날마다 사랑이 커지신 엄마를 따라가느라 헉헉거리지만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주에 비치고 파도미시 혜라 엄마, 인류의 스승으로 와주셔서 영광이고 한없는 존경과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죽을 때까지 엄마를 따르고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요. 6월을 학수고대하는 서울 지역 리더 아가들 올려. 6월에 가잖아. 그러니까. 그래, 우리 아가들. 어, 그래, 먹을 거 사왔다 그랬다. 자, 이게 뭔지. 다 먹을 거 천지네, 우리 아가들. 개 터지겠네, 우리 아가들. 피낭시에인가 봐요. 피낭시에. 요것도 피낭시에. 셋. 6. 3, 18, 18개. 오, 이것도 18개. 그러면, 자, 이것도 한 개씩 다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또 먹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아가들 먹을 걸 좋아하는 게 뭐야? 요 쿠키. 자, 쿠키도 하나씩. 그리고 자, 쿠키도 하나씩 다 돌리세요. 그리고 이거
이거는 아 와인이네요. 와인은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었다가 설마 오늘은 안 먹겠지? 다음에. 무슨 와인이야? 무슨 와인이지? 좋은 와인 같은데 이거? 어쨌든 이 와인은 냉장고 보관했다가 다음에 천도제용으로 쓰든지 와인 파티 할 때. 우리 또 파티 있죠? 그 저기 춘깨병 때 그치? 어, 그때 써도 될 것 같아. 춘깨병 할 때 어차피 와인 많이 필요하니까 그때 조금 안단 와인 필요하고 고급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드릴게요. 요거는 우리 저기 내가 보기에는 이건 먹을 거 아닌 것 같아, 그치? 설마 이거 뜯어먹는 거 아니겠지? 이거는 인형이지? 혜진아기가 어디 거기 햇살정원에 DP를 합니다. 혜진 집사 안 왔네. 얘기 좀 해주세요. 요거는 어떤 아기냐? 조현정 아기네. 자, 조현정 아기. 아유, 미키마우스 예쁘다. 가자. 네. 와. 조그만하게 이런 거 골랐어? 설치 있어요. 뭐, 희한해. 얘가 이걸 골랐어? 웃긴다. 정민님도. 이게 이상한데? 현정이가. 현정인데? 현정 드림 이렇게 썼어. 현정 드림. 엄청 길어. 세 장이에요. 그래서 가서 내가 올라가서 읽어야 될 것 같아. 아, 이제 출신 뒤에 것만 있습니다. 엄마, 이 요술봉들은 저번 서울에서 세션할 때 제가 사드리겠다 한 아이들이요. 이거 요술봉인가 봐.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분홍색도 파란색도 너무 예뻐서 그냥 두 개 다 샀어요. 히히. 나사 푸르고 건지질 꾀하여서 포장은 제가 살짝 먼저 뜯었어요. 그리고 이 원피스는 사실 겨울쯤 해외에서 시킨 건데 엄청 늦게 도착해서 지금에서 호주 샵에서 우연히 보다가 보자마자 헤럼한테 너무 멋지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시켰어요. 근데 단추가 안 예쁘게 와서 제가 단추는 사서 따로 바꿔 달았어요. 와. 엄마가 예쁘게 입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아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 사진이에요. 저만 그랬던 건지 모르는데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 사진을 줬던 것 같아요. 마침 최근에 사진을 찍게 되어서 실물이 있답니다. 그래서 헤라 엄마께 한 장 드리고 싶어요. 가끔 현정이 보고 싶을 때 꺼내서 모아주세요. 사랑해 헤라 엄마. 아고 이뻐라 우리 애기. 아고 이뻐. 아고 이뻐라. 알았어, 엄마가 볼게. 우리 애기 이쁘다. 알았어요. 어, 이 아기 어떻게 호주에 갔다가 이거 알면은 양이하기 질투하는데 이거 라고 찍어보세요. 아가야 잘 입게 고마워. 자, 이게 뭐 요술봉이라고 저번에 걔랑 세일러문을 부르는데 걔가 막 울더라고. 너 왜 울어? 그랬더니 세일러문 부르니까 슬프다고 그래서 둘이 막 열심히 불렀어. 행복해질 때까지. 그랬더니 엄마 요술봉 사드릴게 이랬거든. 좋았어. 나 이거 들고 그림 그려야지. 여기다 건전지 불러온대. 이렇게 하고 그림 그려야지. 이거 줘봐. 이거 안 넣어. 대박. 오. 세일러. 오, 이렇게 하는 거야? 이야, 여기다 넣어줄까? 이거 파란색이야. 엄매. 오. 아이야, 귀엽네. 진짜 샀어. 엄마 사줄게요, 그래도. 진짜 샀어. 고마워, 우리 애기. 너무 고마워. 고마워. 밤에 하고 다녀야 되겠네. 밤에. 그, 아니, 그림 그릴 때.
어, 이것도 그림 그 이게 이런 거 보면 나도 이거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주제로 그림 그려야 되겠다. 이거 주제로. 이거는 뭐냐? 이건 어떤 아기더라? 민주아가. 유민주아가예요. 아! 가위로 마구 잘라서 한 쪽씩 먹을 것. 어머, 이거 특이한 거. 과패기가 잘 봐봐. 특이하네. 저 가위로 잘라주세요. 저 가위 잘라서 한 쪽씩 다 맛보도록 해주세요. 야, 웃긴다. 자, 이거는 박소연 아기가 글루타 선물했어요. 야, 잘 쓰게 하다. 글루타. 글루타 준 아기 소연 아가가 편지 썼네. 편지는 다 가져갈 거예요. 두 사랑이 넘치는 엄마, 엄마 저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픈 마음 열심히 인정해서 저와 같이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 도울게요. 스승이자 마음의 엄마 이런 엄마 항상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이런 엄마 우주만큼 사랑해요. 소연 올림이었어요. 고마워 소연 아가. 자, 이거는 박성희 아기. 박성희 아기도 미녀스. 박성희 아기도 카드. 카드 있어. 어우, 예쁘네. 저에게 삶의 희망이 되어주신 헤라 엄마, 제 우주에 와주시고 스승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화된 삶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박성희 드림이었어요. 아우, 예쁘네요. 아우, 예쁘다. 자, 이게 뭘까? 짠! 아우, 귀여워라. 우리 애기. 알았어. 아우, 잘 됐다. 이거 입고 그림 그려야지. 저 요술봉 들고 요술봉 들고 이거 입고 그림 그려야지. 처음부터 지금 요거 호경아기다. 참 귀하게. 요건 여기서 봐야 되겠어. 이건 여기서 상담동에서 봐야 되겠어요. 고마워, 호경아기. 저 호경아기가 카닉시 같고. 자, 여기다가 또 볼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응? 이거는? 이건 배우성 아기. 이거 살아있나요? 오, 살아있네. 색깔이? 오, 향도 나요. 어떻게 살아있지? 이거는 갖고 가겠어요. 위에다가. 이게 물 들어있네. 밑에 물 들어있네? 오. 자, 이거는. 이거는. 투헤라 엄마, 헤라님 존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원히 헤라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민하다 우리 엄마랑 어울리는 핀들여 예쁘게 해주세요 하고 행운주아기. 행운주아기가 어떤 거 샀을까? 우리도 예쁘다. 깔끔해요. 그쵸? 깔끔해요. 뭐야, 우리 예쁘게 할게. 깔끔한 거로. 행운주아기는 공부 많이 됐네. 오늘 아까 세션 하는데 그 아기가 원래 막 심한 정신병파도 나는데 이제 저번에 숙제한 거 보더니 아, 귀여워졌네요. 공부되고 있네.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구수진 아기. 어머, 수진이가 엄마한테 선물이다고? 눈물 날려고 하는데? 어, 아기인데. 이건 뭐야? 사탕. 시원한 사탕. 마음이 편안한 아이 마스크. 마스크예요. 눈 마스크인데. 이건 알로에 수딩 젤. 이거는 무슨, 이건 벌레 물리고 습진. 뭐 벌레 물리고 이야기가. 촉촉하게 밀착시키는 이거는 선크림. 이거는 선풍기. 아이고, 우리.
우리 아가의 아이템이네. 우리 아가들이 좋아하는 아이템. 뭐 또 이거 이게. 야 이거 글을 못 읽겠어. 엄마 노안인데. 마지막 것만 읽겠어. 잘 안 보여. 헤라 스승님, 헤라 엄마 우주만큼 사랑해요. 봐, 이렇게 글씨를 개미 똥구멍막해. 야, 씨, 이거 올라가서 읽는 거로 우리. 올라가서 읽는 거로 할게. 자, 그리고 이거 뭐냐면 네모 팬티. 네모 팬티를 이렇게 줬어요. 이거 김수연 아기. 김수연 아기. 네모 팬티 고마워 아가. 여성을 위한 사각형 속옷. 있어? 어디 있어? 누가 있어? 나 가운데. 아 여기 있다. 헤라 엄마 저의 스승이자 엄마를 와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수연. 뭐야 우리 이렇게 잘 입을게. 여자들의 필수 아이템이라고 또. 이거는 뭘까? 누가 준 거죠? 귀엽네? 어 여기 있다. 애슐리? 이정미 이야기. 꽃나무 이정미 이야기구나. 사랑하는 에라님, 호주에서 데려온 귀요미 곰돌이 제 분신 엄마께 보냅니다. 저처럼 푹신푹신하죠? 두려움 많은 제자지만 용기내어 헤라님께 다가가고 싶어요. 제 인생의 희망과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신 헤라님, 스승님으로 굳건히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헤라님을 엄청 실히 존경하는 꽃나무 이정미 애슐리들이. 아유 이야기 귀엽네. 우주에서 온 곰돌이야? 너 물건 넣었어? 헤엄쳐서 엄마한테 와서 아구 귀엽다. 근데 좀 우주 곰은 우리나라 곰과 달라. 털이 길어. 털이 많이 길죠? 조금 약간 고슴도치 같은데 조금 더 느낌이? 뭐야 우리 애기. 자 꺼내기가 어차피 침대 옆에 갖다 놔야 돼요. 꺼내기가. 이거는? 이거 누구더라? 노유리 같아요. 아, 네, 노유리. 아니, 노유리하고. 편지는 집에서 못 보냈다고. 어제 전화가 왔어. 아우, 유리하기. 고마워, 아가야. 아우, 귀엽네요. 예쁘네요. 그럼 다 한 건가요? 언박싱 다 됐나? 응. 이거 필주하기 거. 사랑하는 헤라 엄마, 생각만으로도 가슴 찡하게 아픔이 밀려옵니다.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한 엄마에게는 근심 걱정 속 썩이지 않는 딸 스스로 알아서 엄마 힘들게 성가시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마음이 커 나름 제 스스로 알아서 하는 조금 철든 딸인 줄 알았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엄마는 강인하고 힘들어도 명상으로 청산, 탁기, 계사기 받아서 탈탈 털며 아픈 끝까지 꺼 몸치우로 관념 청산, 업장 소멸이 되는 줄. 그렇게 우리 엄마는 슈퍼 울트라캡 철인 줄 철딱선이 없어도 너무 없는 딸이었어요. 며칠 전 나의 아픔을 알아주지 못한 아픔을 보고 오열을 했어요. 그동안 저희 아픔에 빠져 진심 가슴으로 엄마의 아픔을 1도 못 알아주는 이기심 많은 저밖에 모르는 딸. 오롯이 아픈 마음을 온전히 품에 안고 겪어내신 아무에게도 말 못한 헤라 엄마. 엄마도 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드셨겠구나 생각하니 가슴을 송경수로 후겨파는 찢어질 듯 아픔을 느꼈어요. 이유 불문 우리 엄마 가슴 아프게 하는 인간들은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가로 열고 저만 잘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처음 헤라 엄마를 배울 때 한눈에 우리 엄마다 이렇게 알아봤대요. 알아본 제가 지금 생각해도 기특해요. 이 생에 태어나 젤로 잘한 일 제 자신이 대단하다고 스스로 칭찬을 많이 한답니다. 수행을 하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변화는 살면서 할수록 진가를 보여주는 여기서부터 내가 감동받아 읽어준 거야. 남편이 더 좋아지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며 갈수록 애틋함이 더더 소중한 사람들이 옆에 있어 함께 할 수 있음에 가진 것에 감사함을 알게 해주신 헤라 엄마 덕분입니다. 언젠가 남편에게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애들을 담근 엄마를 위해 내 목숨을 바쳐야 될 일임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헤라 엄마를 위해 기꺼이. 근데 자기는 도저히 목숨까지는 그렇다고 했지만 글을 적는 지금 제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헤라 엄마를 만나게 해준 남편에게도 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당연함이 아닌 감사함. 소중함을 일깨워주신 엄마 제가
비록 공부를 잘하지 못해 엄마께 도움을 못 되지만 받은 사랑 평생 엄마가 가시는 길 함께함으로써 지금까지 가슴에 담아둔 표현 못한 응축된 사랑 살면서 살아가면서 듬뿍 표현하며 철든 예쁜 딸 되겠습니다. 뭐 밑에 게 중요해. PS 엄마 지금은 옷 한 벌이지만 이 다음에 부자 되면 유명 브랜드 회사를 전부 인수해드릴게요. 이쁘실 거고 다 입으세요. 너 이거 내가 갈 수 있을 거야. 그치? 반드시 돈을 벌게 될 거니까 어차피 청산해서 응? 반드시 돈을 벌게 해줄 건데 너 약속했어. 너 이거 빼박이야. 내가 지금 13살 지우 거도 가지고 있어. 마스터 되고 싶다고 한 거 난 그런 거 빼박이야. 농담이 안 통해요. 해줘 말. 자 이거 우리 상신아기예요. 상신아기가 나한테 편지 쓴 게 처음인 것 같아. 되게 감동받았어. 그래서 이야기도 둘이 거의 뭐 되게 위기였나 봐. 되게 안 좋고 지금은 너무 애틋하대요. 그래서 그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 헤라 엄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부푼 헤라 엄마 저 상신이에요. 제가 수행한 지 벌써 8년이 돼요. 첫 수행부터 헤라님의 특유의 매력과 제자들을 생각하는 사랑이 매료되어 지금껏 하루라도 엄마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이런 표현 처음이야. 완전히 햇바 앤 찐팬이에요. 이 표현도 처음이에요. 우리에게 법륜스님 정토에 수행 신청하려다 우연히 헤라님 한편의 동영상을 보고 바로 여기다 하며 한치 의심도 없이 바로 추첨 신청을 했던 기억이 눈에 선합니다. 수행 신청을 해놓고는 빨리 참가하고 싶어 하루하루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역시나 기다린 만큼 보답은 헤라 엄마의 첫 강의 시간이었어요. 첫눈에 반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 봅니다. 헤라님, 헤라 엄마의 지극한 사랑으로 저도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끄러움이 많아서 누나 친구가 놀러오면 숨어있는 날이 많았고 학교 생활에서는 선생님이 저 시킬까봐 두려워서 수업 시간에 벌벌 떨며 한 번이라도 집중할 수 없었고 직장 생활에서도 회식을 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수치스러운 존재였답니다. 이러던 제가 지금은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평범하며 당연할지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자신을 뽐내며 춤추고 있는 제가 너무 신기해요. 무엇보다도 더 신기한 것은 수행 전에 우리 부부는 애들 때문에 이혼 못해서 억지로 살며 속은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엄마의 둘도 없는 사랑으로 지금은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서로 애틋하고 금슬 좋은 진정으로 서로 제일 사랑하는 부부가 되었답니다. 너무 행복해. 아, 이런 말 들을 때 너무 행복해요. 이외에 엄마한테 받은 것을 말로 표현하면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못할 거예요. 헤라 엄마께 받은 사랑으로 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릴 때가 많았어요. 사실은 이야기들이 예쁜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야기들한테 특별히 더, 물론 조금 더 특별히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치? 나한테 해준 게, 우리 염치마을에 해준 게 진짜 많아요. 우리 힘들 때 진짜 엄청 많은 돈으로 기부도 해주고 수행도 해주고, 그쵸? 근데도 자기가 준 것보다 이렇게 받은 걸 기억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예뻐서 이야기들을 내가 되게 이뻐하는가 봐. 엄마 저 꿈이 뭔지 아세요? 자선사업가가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지금껏 너무나 되고 싶은 첫 번째 꿈이었지만 지금은 두 번째로 밀려났어요. 첫 번째 꿈은 바로 헤라님이에요. 아우 여기서 또 내가 엄청 감동했어. 헤라님은 자유롭고 빛깔이 다양하시며 순수하시고 사랑이 너무나 크신 존재예요. 제가 태어나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시죠. 너무 닮고 싶어요. 저도 헤라 엄마처럼 인류의 사랑으로 헌신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이때 너무 감동했어요. 우리 아기가 인류의 사랑으로 헌신하는 사람 되고 싶다고. 너무 행복해. 요즘 들어 헤라님의 제자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마음에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많이 사랑해주시는 아들이라서 더더욱 행복하고요. 엄마 지금은 많이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느려도 꼭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근기로 깨우쳐서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엄마의 훌륭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의 스승님으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참 편지가 너무 길지만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저는 오빠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결벽증 증세가 심하지만 헤라 엄마의 침은 더럽지 않아요. 세션하면서 가끔씩 침이 얼굴에 튀어도 나중에라도 닦지 않아요. 고맙다가야 닦지 않은 조서 세션 중에 탁기 받은 침을 휴지에 뱉어도 예쁘시고 다른 사람은 수치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어도 엄마는 예전에 바람을 피웠다고 하셔도 귀엽고 재미있어요. 고맙다고 이렇게 저번 마음쇼에서 헤라 엄마께서 마신 물컵은 물맛이 최고였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수행을 못해서 요즘 돈을 제대로 못 벌어서 스승의 날 선물을 준비 못했어요. 야 준비했잖아 아가. 옷 사줬잖아. 남은 공부 열심히 해서 빨리 부자 될게요. 마음만은 다 해드리고 싶지만 이번만은 1등의 아픔을 느낄게요. 요즘 들어 너무나 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올라오는데
엄마께도 나중을 기약할게요. 아가 나중 기약할 거 없어. 다 받았어. 응. 내 소원이 다로 이루어진 거야. 너랑 필주가 행복하게 살고 서로 막 그렇게 사랑하고 사는 게 내 첫 번째 원이었고, 두 번째는 네가 진짜 인류를 위해서 이 공부를 끝까지 하겠다는 결심을 해주는 건데 둘 다 해줬어. 그러니까 다 받았어. 엄마는 이미 다 받았으니까 나중 기약도 필요 없단 나가야. 필주 것만 기약할 거야. 엄마 눈물 나도록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당신은 멋진 스승이에요. 혜라 엄마를 너무나 사랑하는 상신아가 오니 너무 감동했어요. 이 아가가 그동안 자기 마음을 돈으로도 많이 표현하고 뭐 기부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이 사다 주고 했는데 이 편지를 딱 읽는 순간 전부 다 받은 것 같고 마음이 정말 너무 이렇게 자기 마음을 온전히 나한테 표현한 적이 없거든.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항상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이렇게 숨기고 있다 표현해 주니까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고 말로 할 수 없으니까 아까 이거 읽으면서 필주하라. 그래서 혜라 엄마가 바라는 건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부부라면 부부끼리 행복하고 동반들끼리 행복하고 가족들끼리 뭔가 이렇게 화합돼서 행복하게 살면, 특히 우리 마스터아가들은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미움이 올라오거나 열등이 올라오면 가차없이 죽여서 깨주고, 도반이니까 귀찮다고 안 버리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부부는 서로 사랑해주고 혜라 엄마 믿어주고 이렇게 따라오면 돼요. 그리고 결심해주면 돼. 죽어도 에고를 죽이고 거듭나서 훌륭한 사람 돼서 인류에게 큰 고통받는 인류를 구하겠다, 이런 마음 끝까지 공부하겠다, 이걸 결심해주면 전 다 받은 거야 여러분한테. 근데 이렇게 다 받은 편지라서 너무 행복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편지 읽습니다. 자, 다른 아기들 편지도 다 읽었어요. 거기 마음이 다 담겨 있었는데 이 아기들은 특별히 한 번도 편지를 내 기억으로는 안 썼어. 근데 이번에 구구절절 이렇게 쓰고 내용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행복하죠? 혜라 엄마가 행복하면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행복하면 제가 행복한 거예요. 저 여러분 스승의 날을 맞아서 우리 마스터 아가들과 또 이렇게 선물로 저를 기쁘게 한 아가들 편지로 또는 그냥 마음으로, 또 우리 아가들 아까 제가 밴드에 가보니까 이렇게 그 뭐라고 했죠? 밴드에 막 올렸어. 롤링페이퍼. 엄마가 그거 좀 읽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는데 이제 계속 읽을 거.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느끼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혜라 엄마가 될게요. 그래서 더 도력 높은 천하무적 혜라 엄마 돼서 여러분과 인류의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다 청산하는 날까지, 우리 영채 마을이 온 우주를 비추는 날까지 달려갈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엄마라서 너무 행복하고 다시 태어나도 혜라 엄마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스승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더 도를 닦고 엄마로서 또 스승으로서 더 정진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